한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조바심이 나게 만들더니 이번엔 폭염이 찾아왔네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괜시리 차가운 것만 찾게 되고 뭔가 기분 전환할 게 없나 두리번 거리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한잔하면서 크롬 테마를 바꿨어요. 아주 시원한 하늘색으로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딴계질을 하는데 눈이라도 좀 시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아니 말고요. 게시판 회원들의 회인력을 가득 담은 본격 게시판 방송 43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네. 왜 안 하시는 거죠? 소리만 내네. 아, 드디어 오늘 녹음실 에어컨이 수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쾌적하네요. 이제 오늘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죽을 뻔했는데 오늘. 네. 오는 길이 너무 험난했어요. 그러게요. 저희 또 스튜디오가 무슨 박스처럼 돼 있어갖고 네. 딱 그 옥탑방 그런 구조처럼 돼 있어갖고 에어컨이 안 켜지면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이게 창이 있으니까 까딱하면 온실이 될 뻔했어요. 아, 그렇죠. 네. 비닐하우스처럼 완전히. 아, 저기 우리 클럽에 보면 네. 플로리에님이 요즘에 부쩍 귀여운 척이 늘었다 뭐 그런 글이 있어요? 기분 네. 탓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님이 남겨주셨는데 연애가 잘 되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요즘에 연애 잘 되고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귀여운 척. 플로리아님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한 몇 개월 정도 지금 된 거죠? 연애한 지가? 1년도 안 됐죠, 아직. 아,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럼 아직 좀 뭐야, 유통기한이 좀 남았겠네. 유통기한이 언제죠? 시작할 때쯤 되지 않았나요, 이제? 네. 아직 좋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난주 게스트였던 쌈탁시아님. 네. 많은 분들이 키세스 이야기에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네. 미선님께서는 특히 지난주 이분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나머지 직접 그 키세스 네. 짤을 네, 그거 네. 본가요? 나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거? 올려주셨는데 그거 진짜 어디서 나셨을까요? 진짜 키세스던데 그거. 네. 직접 찍으셨나? 찍으신 거 아닐까요? 애완견인가? 쌈탁시아님이 전에 전화 통화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는 분이라는 걸 그때 느끼긴 했는데 네. 이번에 인터뷰 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과 좀 약간 루즈해지는 감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네. 뭐 언제 끝났지 싶을 정도로 네. 재밌게 흘러갔다라고 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쌈탁시아님한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PT 받거나 그러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렇게 갈구면서도 뭔가 아무튼 사람 염장을 치르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네. 그게 과연 재밌을까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요새 힘드시구나. 네. 막상 진짜로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사자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방송으로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네, 운동을 할 필요성을 정말 심각하게 느꼈는데 네. 왜냐하면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검사를 하나 하게 됐는데 네. 지방간인 거예요. 아, 지방간이? 진짜요? 술을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술 전혀 별로 안 마시고 진짜 네. 운동 부족인 것 같다고. 네, 오히려 정말 덜 먹고 그때 쌈탁시아님이랑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게 저 하루에 막 1000칼로리도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먹는 거 좀 요새 귀찮아가지고 덥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까지 너무 안 하니까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뭔가 한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숨이 가쁘게 운동한 게. 단 거 많이 먹나요? 단 것도 그냥 평범해요. 저 과일도 원래 많이 먹고 그러는데 지방간이 좀 있다길래 운동을 하셔야겠네요. 네, 운동을 해야겠다. 술도 많이 안 먹는데 이게 무슨 결과인가. 체질상 그런 분들도 있대요. 간 쪽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술도 안 먹고 뭐 네. 그러는데도 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하네. 네. 걸어요 좀. 걸으면 걸으면 좋아요. 네. 아, 내가 할 말이 아니구나. 아, 예.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은 신규 클럽이 또 없어요. 네. 요즘 뭐 취미생활 하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그러게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네. 네. 날이 이렇게 더운데 또 캠핑클럽에서는 또 무슨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경제가 어려운지 이런 말도 있었지만 네. 이분은 와이프랑 사업을 준비하는데 네. 캠핑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사업이요? 아. 네. 해먹을 좀 아이디어가 있는 해먹을 네. 개발했는데 네. 그걸 와디즈라고 클라우드 펀딩 하는 데 있죠. 거기에 네. 올렸다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캠핑클럽에서. 아, 뭔가 오늘이, 아이디어 상품인가 보죠? 네네. 오늘이 마감일인데 네. 그래서 0-1로 지금은 표시가 돼요. 오늘 끝나서. 그래서 지금 목표액 200% 달성해서 1,000만 원 넘게 모였어요. 와이프가 대표로 시작한 이 사업. 작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신뢰 있는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 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캠핑클럽 공지에 지난달부터 좀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감이 드디어 됐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잘 된 거네요, 그러면. 네, 200% 이상 돈을 모은 거면. 네. 막상 출시하고 나니 두렵다고 개발비는 회수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불안해 하시는데 네.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네. 펀딩도 성공했고.
내용을 좀 보니까 기존의 해먹 스탠드가, 그러니까 그 해먹 자체 말고 그 해먹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에다가 딱 걸면 물론 좋지만 캠핑장에 언제나 늘 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나무만 있으면 안 되죠. 간격이 딱 일정하게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스탠드를 같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스탠드가 당연히 무거워요. 고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또 무게가 당연히 나가야 되죠. 네. 그래서 너무 무거운데 그게 이제 수납이 편하고 또 좀 더 가벼운 해먹 스탠드가 없을까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타프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 스탠드를 통해서 이제 타프를 또 칠 수 있는 뭐 그런. 아, 위아래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뭐 이렇게 좀 높이를 좀 높여갖고 길이를 늘렸을 때는 뭐 타프로 사용하고 길이를 줄였을 때는 해먹 스탠드로 사용하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좋겠네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제 짐을 줄이고 무게를 줄이려고 어떻게든 이제 애를 쓰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일 수 있겠네요. 예전에 개발순애님이 우리 네. 이제 그 게시판 회원들 많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소셜 펀딩, 크라우드 펀딩 이런 유사 서비스를 네.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 지금도 할 일이 많으신 거 아닐까요? 요즘 소식도 별로 없고. 아. 그래서 이번 주 말은 드디어 또 물리서버로 이전을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아 오늘. 맞다. 오늘 밤이 아. 자정부터죠. 그치? 네, 월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네. 월요일 새벽반이 또 죽었다고 난리들. 맞다. 그것 때문에 바쁜데 내가 까먹었다. 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네. 하는데 뭐 사람들 리플 보니까 와, 뭐 결국 물리서버로 이전하는구나. 뭐 보안 네. 때문에 애자가 좋긴 했는데 뭐 또 네. 클라우드가 네. 이런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리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네.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원래는 그 물리서버로 가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비용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보안도 보안이고 근데 네. 보안도 뭐 저희가 신뢰를 했던 건 이제 서버가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적어도 검찰에서 무슨 압수수색 영장을 밟을 수는 없거든요. 네. 해외 서버에다가. 네. 이제 그 점을 높이 사갖고 해외 서버를 이용했었는데 대신에 속도가 좀 느려요. 그렇죠. 예,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한 번 넘어오는데 시간이 대략 한 0. 몇 초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뭐 고민을 하다가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근데 국내에 이제 서버가 또 들어온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뭐 비용이 들더라도 속도가 다시 빨라지니까 이제 방향성을 정했다가 이제 아무튼 다른 업체한테 제안을 받아갖고 그냥 물리 서버로 왜 그 서버실 있고 IDC 예 네. IDC 센터에 서버를 네. 두는 이제 그 형태로 하고 물론 이제 보안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 해보려고 예, 시도 중입니다. 지금. 딴 길들은 가장 체감하는 게 속도겠죠. 속도는 네. 예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네, 또 빨라지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네. 뭐 어차피 저희가 무슨 개인 정보를 받아서 저장을 해놓지가 않기 때문에 네. 네, 뭐 그 문제에 있어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순조롭게 작업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됐다 빨라져서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늘 문제가 생기죠. 이전하는 게 굉장히 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쵸. 잘 모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잔 업무들도 많고 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뭐 해갖고 네. 이제 그쪽 서버에 뭔가 이제 최적화시키는 거. 네, 그 작업이 초기에는 아마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한 며칠 지나면 6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서버 닫기 전이랑 후랑 뭐 그때도 좀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네. 그 전후로 좀 버벅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약간의 뭐 그런 건 있을 테니까요. 좀 뭐 예전에 뭐 넘어왔을 때 뭐 한 달도 참아주셨는데 뭐. 네. 그래요. 뭐 참다 보면 보기 와요. 쌍팔년도 캐치 프라이즈. 네, 그리고 더불어서 원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너무 억울해갖고. 네. 아, 억울한 일이야. 네. 제가 이제 딴지일보에서 지금 편집장 생활을 한 지가 거의 한 12년째 되거든요. 제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총수님이 잡혀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켓에 그 메인에 잡아가라. 편집장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총수님하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좀 있죠. 예전에 그 낙곰수 시절에 시청광장에서였나요? 쌍두노출. 쌍두노출 행사라고 해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산에 그 손수조였을 거예요. 네. 손수조의 네. 그 지원 유세는 아닌데 지원 유세나 마찬가지인 대통령이 어느 한 정치인의 그 지지 표시를 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게 선거법 위반인데 네.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냥
단지 같이 수행을 했을 뿐이다. 손수조가 같이 수행을 했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낙검수 팀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불법 선거,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갖고 그때 왜 그랬냐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네. 같이 후보였었거든요. 그 경쟁자인데 이제 거기다가 다른 무슨 뭐 관록 있는 뭐 경력 있는 정치인을 내세웠던 게 아니라 손수조라고 하는 소위 요즘 말로는 뭐 듣보잡이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아주 어리고 경력 없는 그런 후보를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지원 유세를 벌이면서 그때 이제 그 아마도 속내가 이 젊은 정치인이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정도라면 이제 문재인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 뭐 이제 그런 것 정도를 예상을 하고 아마 그때 그랬을 텐데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김어준 총수랑 주진우 기자가 네. 카니발 차량을 빌려갖고 거의 유사한 차량을 빌려갖고 거기서 그때 당시 그 김용민 막말 파동으로 이제 그 가루가 되게 까이는. 네, 그렇죠. 네, 김용민을 네. 마치 지원 유세하는 것처럼 네. 일종의 패러디를 한 거죠. 퍼포먼스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소송이 걸렸었던 거예요. 네, 아무튼 맥락은 이랬어요. 그 당연히 잡혀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사연이 긴데 원래 그 언론사의 기자, 아무튼 언론인들은 이런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지원을 못해요. 지원 유세 같은 걸 아예 네. 못해요. 그게 아예 법 위반이에요. 네. 그래갖고 실정법에는 분명히 걸렸는데 그때 그냥 단행을 해버린 거였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총선님이 그때 왜 그랬냐. 뭐 정말 무슨 그 굉장한 정의감을 갖고 한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데 총수님이 그때 자기가 언론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 정말로 진심으로? 네, 이 말도 되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딴지일보가 사실 처음에 1998년도에 딴지일보가 창간된 후에 대략 한 10년 동안 우리가 언론사 등록을 한 적이 없어요. 정기 간행물 등록, 무슨 인터넷 신문사 등록이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초기에는 언론사 얘기를 굳이 이렇게 표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뭐, 당시에 무슨 뭐 참여연대니, 뭐 무슨 뭐 오마이뉴스니 그런 그 각종 이제 진보 매체, 네. 내지는 단체랑 이제 어떤 뭐 제휴 제한 같은 거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 다 거부를 했었어요. 언론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는 그중, 그러니까 언론사의 역할이라기보다 네. 네. 일종의 그냥 그 집단, 뭐 조직이죠, 조직. 네, 회사이기도 하고 어떤 진보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조직 정도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뭐 언론사 등록을 해서 기자증을 받고 어딘가 출입처를 들락날락하고 이제 그런 방향성 자체를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등록된 적이 없었어요. 형수님이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네. 언론사가 아닌 줄 알았어요. 형수님이. 그래갖고 그걸 하고 나서도 그 주진우 기자한테 그렇게 막 약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주진우 기자님은 분명히 언론인이죠. 네, 주진우 기자는 이제 당시에 그 시사인에 공식으로 등록된 기자고 언론인이고 근데 총수님은 나는 언론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이제 그걸 했는데 총수님이 이제 까먹었던 게 이제 총수님이 이제 낙검수를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바빠갖고 네.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탈에다가 등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를 좀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예, 포탈에다가 뉴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인터넷 신문사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 그때가 한 2010년도, 2009년도 그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도 이제 좀 먹고 살아보자. 그러려면 뭐 매체 영향력이 아무튼 커져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포탈에다가 기사 공급을 해야 되고 기사 공급을 해서 검색도 되고 아무튼 그런 그 신청 절차가 있는데 제가 서울시청에 가서 직접 등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네, 그 총수님도 알고 있었고 다 네. 같이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총수님을 까먹은 채로 나는 안 잡혀간다 막 그랬었다가 저는 이제 쌍두노출을 할 때 아, 이분이 정말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네, 잡혀가는 걸 불사하고 뭔가 하나보다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나중에 네.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야 우리가 매체 등록이 돼 있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잡혀가는 걸 줄 알았거든요. 최대 한 2년 한 2년 정도 구속될 수도 있다. 나이스 하셨는데 나이스 네. 딱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만 수고대 네. 그랬는데 이제 총수님하고 주진우 기자가 위헌 소송을 낸 거죠. 언론인이
뭐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뭐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헌법에 위배된다. 이거를 근데 위헌 소송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예상한 변호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지금 헌재가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네. 과반수 이상이 소위 말해서 꼴통이다. 막 그런 식으로 밖에서는 평가를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게 위헌 판결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도. 현실 부정. 네, 언론인인데 네. 이런 젠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네. 상식적으로는 위헌 판결이 나오는 게 마땅해요. 네. 그런데 누구도 현 정권에서 현 정권의 헌법재판소에서 이 소송이 위헌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아무도 못했어요 정말. 그러게요. 뭔가 배우가 있나. 그러게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거대한 하면서.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인가. 네. 이게 어쩌면 믿길 수도 있죠. 예, 네,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 아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외부에도 없을 거예요. 총수님이 그때 왜 그렇게 자신있게 그걸 했는지. 근데 그게 몇 년이 네. 지난 이제 뭐 드디어. 네. 아, 어떻게 위헌 판결이 나서 네. 살았네요. 아, 이건 정말, 정말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정말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큰 거였거든요. 그렇구나. 총수님이 지금 그 낙곰수 때 그 걸려있는 재판이 굉장히 많아요. 한 노댓개 정도 지금 되는데, 전에 이제 그 박지만 사촌 살인 사건인가요? 뭐 아무튼 그것도 지금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이거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했던 언론인의 특정 후보의 지지 문제, 지지 문제, 네. 네, 이게 이제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거 관련된 이제 위헌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정말 가장 큰 게 지금 해결이 된 거죠. 대단하다. 네. 아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아, 내 운은 씨가 어때? 내 운. 축하드리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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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어주네. 사신 넣어드리고 자셨는데. 그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사람이 이렇게 맘처럼 안 돼요.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입니다. 학계 브리핑. 네, 먼저 갈게요.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7월 8일에 켄시로우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속보 경북 칠곡 현 상황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조회수는 54,921이에요. 칠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많잖아요. 난리잖아요, 지금. 네. 칠곡 지역의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뭐 플래카드가 쭉 걸려 있는 사진 한 장과 네. 뭐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했더니 어찌나 빨갱이라든지라는 글이 적혀 있는 트위터 캡처 화면이고요. 네. 이번 주 이슈에도 있는 거예요. 사드 배치. 네. 지금 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자인 미 국무부 차관보가 뭐 2일부터 한국에 머무는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뭐 이 와중에 보도가 막 이렇게 나왔어요. 뭐 칠곡이 낙점이 돼서 사드가 거기에 배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군수도 지금 뭐 사드 배치를 막아서겠다면서 삭발을 하고 지역 주민도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뭐 인근 지역에서는 뭐 사드 배치는 찬성하나 칠곡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도 발표를 하고 네. 아주 지금 난리인데. 아, 그 사드가 정말 갑자기 이렇게 또 훅 튀어나왔어요. 전에 한번 나왔다가 네. 뭐 좀 잠잠해져갖고 네. 그냥 또 뭐 유야무야 되나보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또 굉장히 구체화가 되면서 중국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중국이 뭔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의 성명도 있었고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그 줄타기를 해야 되는 문제여갖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명분상으로는 중국 때문에 충분히 거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이라는 패를 그냥 저희가 저버리는 듯한 지금 모양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도 중요하죠. 미국도 중요한데 당장 붙어 있는 중국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또 무역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미국을 넘어선 지가 좀 한참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결과를 낸 건지 비난을 되게 많이 받고 있죠. 뭐 네. 이걸 받아들이면 예속국이라고 인정을 하는 꼴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렇죠.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이유를 지금 정확히 몰라갖고 뭐 무조건 정부 탓을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네, 일단 정말 잘 모르겠네요. 이 사드 문제는.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7월 네. 5일에 NUJ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아빠가 그리는 육아툰이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220개입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육아에 대한 고민이나 뭐 힘든 점들을 한 컷 만화로 그린 것들을 이제 여러 장 쭉 올려주셨는데요. 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아이를 목마를 태웠더니 아빠 눈을 이렇게 가려요, 아이가. 네. 그래서 아빠가 아유 안 그래도 눈앞이 깜깜해 이놈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네.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빚이 두 배로 늘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아이는 레고샵으로 가고 아빠는 애플샵으로 가면서 네. 너도 크면 이쪽으로 오게 될 거야 라고 적혀 있어요. 제목은 물론 그쪽을 안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그렇군요. 네. 또 나머지 하나는 카메라 중고매매 현장을 그린 네. 그림인데 네. 자전거를 팔고 카메라를 샀다라고 적혀 있어요. 제목은 내 것이 줄어갈수록 우리 것이 늘어가니까라는 제목이에요. 카메라를 사서 이제 뭐 아이를 찍어주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인가 보죠. 함께할 수 있는 게 늘어간다. 가족의 네. 것이 늘어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그러네요. 아까 네. 처음 들었던 뭐 눈앞이 캄캄하다 그거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확 되네요. 네. 이게 직접 그리신 분이에요. 또 펌이 아니라 맞아요. 네. 금손 딴기이죠. 금손이죠. 작가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7월 7일에 슈또님께서 올리신 글이에요. 인생이니 하나씩만 적어주셔요 라는 글이고요. 댓글은 304개입니다. 구하기 힘든 옛날 거 말고 적어달라고 하셨는데 슈또님께서는 진격의 거인이랑 데스노트가 인생 애니라고 하시네요. 네.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몇 가지 많이 나온 게 카우보이 비밥 네, 그리고 봤어요. 에반게리온 그다음에 네. 천공의 성 라퓨타, 네. 강철의 연금술사, 카드캡터 체리도 있어요. 진지하게 이거라고 네. 둘둘둘둘 이렇게 단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파이팅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편집장님은 어떤 거? 저 거기다 댓글 달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전자인간 337이라고. 뭐지? 그건 뭐죠? 아, 그러니까 인생 애니라기보다 네. 아재들 많이 있는데 네. 그게 정말 옛날 만화거든요. 제가 아마 그 개봉관 극장에서 처음으로 봤던 그 대한민국 만화였어요. 정말 옛날 만화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아무튼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극장 가서 개봉관에서 돈 주고 봤던 만화 영화여갖고 근데 그게 기억이 나서 그걸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대. 진짜요? 뇌네 인증. 아재요 네. 이럴 것 같았는데. 아재 넘어서 네. 뇌네 인증. 전자인간 337을 잘 모르나 봐요. 네. 애니 얘기하면 또 호요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애니메이션 별로 안 봤어요. 아 진짜요? 아닐 것 같은데. 아, 뭘 본 거예요? 저도 뭐 카우보이 비밥도 네. 재밌게 봤고 네. 뭐 에반게리온도 중학교 때 비디오 테이프로 봤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뭐 그런 감성들이 같이 섞여 있죠. 저는 애니 자체보다는 애니 네. OST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어떤 거요? 디즈니? 그냥 뭐 카우보이 비밥이나 이런 것도 있고 뭐 강철의 연금술사 뭐 이런 거든지 여러 가지 네. 네, 일본 만화 애니 OST를 좀 더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제 애니 보면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쭉 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기수마다 오프닝, 엔딩 곡 막 이런 거 다 수집하고 막 그랬었는데 에이, 저도 그랬어요. 꽤 많이 날려먹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 얘기도 많이 나오던 만화. 또 오늘 네. OST 참 좋죠. 네. 네. 저도 뭐 전자인간 337은 그냥 그때 기억이 나서 적었던 거고 네. 정말 가장 뭐 많이 봤던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애니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토토로를 고를 것 같아요. 애들하고도 진짜? 정말 많이 봤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는 아이들이랑 같이 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 뭐 폭력적인 장면도 별로 없으면서 네. 굉장히 막 모험들도 막 많고 감성적이고 예. 그리고 또 반드시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에서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이 보면 뭐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약간 판타지스러운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 뭐 이런 거. 연금술사도 그렇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지? 네. 네, 다음 이번 주 이슈입니다. 7월 5일은 2015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명 자동차 리뷰 업체가 제작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게시판에는 불법과 과속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었는데요. 네. 이 리뷰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이제 올해 5월까지 뭐 서울 올림픽대로나 뭐 이런 곳 7곳에서 한 번에 외제차 3대에서 5대가 참여한 자동차 경주를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고 시속이 272km라고 270이요? 해요. 270이요? 네. 오, KTX네. 이거. 이걸 이제 4~5km 거리를 네. 주파를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업체 사장은 뭐 초창기에 자극적인 영상 제작을 위해서 뭐 과속과 단체 폭주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뭐 또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아, 일반 도로에서 그랬던 거예요? 네. 서킷이 아니라. 네. 미친놈들이라고 그러면? 네. 네,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네. 처음에 이제 또 업체에서 변명을 하는 게 과속은 했지만 연출된 장면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도로를 뭐 전세를 냈던 건가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네. 아니 도로를 전세를 내고 뭐 파손되면은 뭐 보상하겠다라는 식의 뭐 그런 계약서를 쓰고 아예 그 동안에는 무슨 민간 차량들 다 통제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이해를 할 수도 있죠.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사장은 괜히 까불다가 한 방에 간 것 같다 하면서 네. 자기가 돈을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번다는 걸 모르고 네. 자꾸 자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만 집중을 하니 결국 잡혀버리는 거죠 하면서 까불다가 한 방에 갔네 이런 식으로 그러겠네. 비웃는 글들이 좀 몇 개 있네요. 욕심 때문일 거야 정말 욕심 때문에. 네. 네. 그때는 뭔가 이게 막 벌고 뭔가 성공할 것 같고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 법률 위반 같은 거는 굉장히 사소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자기 무덤을 판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경찰은 이제 업체 사장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뭐 집단 폭주에 참가한 이제 참가자들에게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개발순애님이 요 업체를 자동차계의 딴지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런 지금까지 몇 개 한 말은 뭐지? 아이고 사장님이 구속이 돼야 네, 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불법인 줄 모르고 이런,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빨리 좀 구속 좀 됐으면 좋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네. 네. 네, 7월 7일부터는 리쌍이 또 화두에 올랐는데요 리쌍이요? 네. 네. 예전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었던 건데 리쌍과 리쌍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 간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났대요. 네. 그래서 이제 퇴거 요청을 했는데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가 않아서 네. 뭐 강제 집행을 했는데 세입자를 비롯해서 상인들의 저항에 결국 뭐 집행이 중단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더라고요. 이 세입자 간의 이야기를 뭐 정리를 해보자면 네. 과거 세입자와 전 건물주 사이에 네.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데 세입자의 주장으로는 서류상으로는 2년이지만 네. 구두 계약으로 5년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증거는 없지만 네. 그 후 계약한 지 한 1년 정도가 돼서 리쌍이 건물을 매입을 하고 계약서대로 2년에 계약 만료 후에 나가달라고 했는데 권리금 문제도 좀 걸려있고 네. 뭐 이러저러해서 결국 뭐 1억 8천을 주고 지하로 옮겨서 5년 채우는 걸로 장사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타협을 했는데 네.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거 요청을 했대요. 네. 세입자가 또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했는데 결국 또 중단이 됐습니다. 게시판에서는 뭐 누구의 잘못이다, 뭐 누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네.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선악으로 구분을 지을 게 아니라 현행법이 뭐 임대인에게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네. 불공정한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때 우리 상황이랑도 비슷한 얘기일 것 같네요. 왠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그 5년 동안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네. 세입자가 그동안 드린 뭐 인테리어 비용이랄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갖고 네. 5년 동안은 있게 해주는 게 법조로 이게 돼 있거든요. 네.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나가야 돼요. 세입자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존이 되는데 5년 동안은. 근데 지금 말씀 듣기로는 5년이 지나서 퇴거 조치를 네. 했는데도 안 나갔다라고 하는 건 또 세입자의 뭔가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세입자의 뭐 실수나 문제가 더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이 게시판에 더 많긴 한데 네. 아마 예상컨대 저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주인하고 계약을 했을 네. 때 그때는 이제 2년이라고 하지만 2년 계약이라고 네. 해도 이제 5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물론 네. 이제 그때
그 법 개정이 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 2013년도인가 그때 네. 그 개정이 됐었어요. 네. 그 전에는 5년 동안 있는 것도 그 조건이 있었어요. 보증금이나 이제 그런 규모에 따라서 보증금 규모가 얼마 이하여야만 5년 동안 네. 보존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딱 그 시점이었었는데 그 아무튼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전주인하고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그 전주인의 계약을 이제 일상 이제 승계를 네. 하는 입장에서 그때는 세입자의 말이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다음에 왜 뭐 지하로 옮기면서 뭐 네. 재계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재계약이 네. 장소도 바뀌고 하면서 네. 마치 신규 계약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5년 동안 더 뭐 영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뭐 혼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정확한 건 몰라요. 뭐 예설들이 네. 되게 많아요. 네. 뭐 정확한 건 당사자들끼리만 네. 알 수 있는 거라 그렇겠죠. 이런 일들이 사실 되게 많을 거예요. 서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나쁜 놈 만들기 초점에 아 그럴 수 있죠. 답답한 네. 마음이란 분도 있고 네. 100% 피해자이면 모르겠는데 피해자 퍼포먼스라는 또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정말 관련 무슨 뭐 문서나 계약서나 그런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마 정확히는 모를 것 같네요. 네. 씁쓸하지만 오늘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오늘도 너무 더운데 네. 폭염주의보, 폭염 경보가 있었잖아요. 네. 계속 더웠었죠. 그래서 재난 문자도 막 위협적으로 오던데. 그러게 막 매일같이 오대 막. 네, 재난 문자 그 진동 때문에 지진 난 줄 알았다는 분도 있었고요. 네. 또 왜 나만 안 오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난문자는 이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출시된 폰에서는 의무적으로 탑재된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혹시 그 전이면 뭐 문자가 안 올 수도 있고. 전 꺼놨어요. 네. 꺼놓을 수도 있다고 해요. 설정 메뉴에서. 네. 이렇게 문자가 너무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또 네. 뭐 해질녘에나 문자 와서 쓸모도 없다. 뭐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폭염이 재난문자 말고도 이번 주 7월 5일에 울산 앞바다 지진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네. 지진 발생한 지 17분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면 이미 늦은 그런 시점인데요. 네. 그때 17분이나 지난 시점에서 왔고 또 심지어 날짜도 7월 4일로 잘못 기재된 실수까지 있어가지고 네. 이 국민안전처가 무능하다고 비난도 많았어요. 울산 딴개들도 이런 건 5분 안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숨을 네. 쉬고 또 가까운 김해, 부산 단계들도 지진 났다고 이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뉴스보다 1분 빠르게 지진 소식을 알릴 정도로 재난처보다 관리사무소가 낫다라는 말씀도 네. 해주시면서 우리나라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것도 했죠. 그렇고 기상청도 네. 그렇고 오죽하면 로또청이라 네. 그러겠어요. 그냥 아무리 그게 어렵다고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폭염, 더우면 어쨌든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휴가 일정 잡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전에 로하스 수영장이 오픈했네요 하면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로하스 수영장이요? 그래서 네. 뭐 유명한 수영장인가 했더니 금강이 흐르는데 네. 그 옆에 이제 로하스 산업빛 공원 안에 있는 야외 수영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금강 풍경도 좋고 대전 이 대덕구 신탄진 금강변 일대에 이렇게 로하스 뭐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공원이나 캠핑장 등이 잘 조성이 돼 있다고 해요. 네. 로하스라는 말이 무슨 약자인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친환경을 합친 그런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시에서 네. 운영을 하는 네.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공원이 잘 조성돼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도 한강변에 총 8곳의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네. 예전에 7호선 타고 다녔을 때 뚝섬 유원지역을 향할 때 내려다 보이는 그 수영장 전경을 여름마다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자세히 봤으면 하고 이렇게 안경을 막 찾고도 찾기도 했는데 왜요? 아쉬운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봐. 막 이렇게 욕을 웃으면 그 제 남자 사람 친구한테 들은 제보인데 은근히 이 한강 야외 수영장이 물이 좋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 그래요? 아까 로하스 수영장 오픈했다는 글 댓글에 수질이 좋아요? 라는 글이 있었는데 댓글이 있었는데 네. 이 글쓴이가 아줌마 아이들만 바글바글이라고 대댓글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한 분은 정말 물이 깨끗하냐고 물어본 거였는데 네. 영 안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네. 잠시 있었고요. 그 게시물 중에 그거 있었는데 그 수영장 더럽다고 네, 워터파크가 네. 하루 동안 100인분의 오줌이 있고 네. 몸에 있는 네. 그 잔변들 네.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아 왜 네. 방송할 때마다 똥 얘기는 빠지시가 아, 그 후기도 있었는데 네. 아 정말 그러면 네. 하죠. 네. 네. 그리고 다 수영장에서 그 오줌 싸본 경험들 있잖아요. 정말 안 하려고. 저 그리고 야외 수영장을 가본 경험이 네. 어렸을 때예요. 네. 그 뒤로 수영장을 안 갔어요. 저도 네. 어릴 때만 가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야외 수영장에 추억이 있어요. 저도 네. 실내 수영장은 좀 커서 운동 겸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야외 수영장을 옛날에 그 제가 사는 광주 안에 군부대 안에 네. 군인들이 또 시설 관리를 하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군인들이 안약도 넣어주고 네. 그리고 또 뭐 계속 관리를 소독약 관리를 해줘서 되게 네. 깨끗한 수영장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뭐 거기 컵라면 먹고 다들 그 추억 있잖아요. 그 네. 물에 젖은 상태로 컵라면 먹는 그런 거. 그렇죠. 네. 네. 그런 야외 수영장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있는데 사실 지금 뭐 한강변 근처나 이런 수영장 정말 워터파크 저는 간 적이 없어요. 그 후로는. 아, 어렸을 때 어릴 때 말고는 네. 간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느낌도 좀 들고 네. 가신 분들한테는 시선도 미안하지만. 불편하고. 네, 시선. 아니 뭐 예, 그런 것도 별로 싫고 해서 예, 네. 안 가는 편입니다. 저 여름에. 아무튼 오늘 저기 게시물에 보니까 워터파크 진실이라고 해갖고 네. 그 올라온 내용이 매년 여름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100명이 수영할 경우 워터파크에서 땀 100리터, 소변 10리터가량이 물속에 섞인다. 그리고 항문에는 약 0.14g의 분변이 묻어있어. 네, 그런 게시물이 있었어요. 학계에 올라왔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소변이 또 그 몸에서 배출되는 그런 것 중에 소변이 제일 깨끗하대요. 네. 완벽하게 균이 없는. 무균 상태에서 나온다고 해요. 네. 뭐 나오고 나서 뭐. 그렇죠. 일본에서 네. 그래서 예전에. 요로법이라는 것도 예. 있고. 자기 오줌을 아침에 나오는 자기 오줌을 자기가 들이마시는 뭐 그런 무병장수한다느니. 예,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예, 한때 무슨 그 아기들의 오줌이 그렇게 몸에 좋다라고 해서 그걸 기필코 받아 먹어야겠다고 하는 네. 무슨 직장 상사 때문에. 약간 변태 같은데 진짜. 예, 네. 뭐 예전에 그랬을 때 정말 자기 몸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주 그냥 독하게 후배들한테 네. 그 애를 낳았다고 그러면 그 오줌 좀 나 갖다 달라는 식으로. 진짜 너무 과하면 보기 네.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줌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네, 휴가 그래. 이야기를 좀 더 아, 하자면 그래, 휴가 얘기, 네. 네, 그 늦게는 9월까지 여름 휴가 잡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9월에 런던 항공이 직항 왕복 83항을 떴는데 오. 일단 지르고 본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고민하는 분이 계셨어요. 축구 빠돌이라고 첼시 아스날 경기 보고 싶다고 네. 이제 이렇게 싸게 왕복 83항으로 뜨니까 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댓글을 보니까 지금 갔다가 인종차별로 황천길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 찬반파가 나뉘었는데 찬성파에 이민자가 많아서 묻지마 네. 인종차별이 요새 엄청 심하다고 아, 그래요? 하네요. 네. 그래서 막 젊은이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피부색 다른 그런 사람들한테 음료수 뿌리면서 막 뻑킹 고홍어 해치고 네. 요새 좀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합니다. 뭐 정신없겠죠, 걔네들도. 여행 막상 가려면 이렇게 돈도 돈이고 걱정이 항상 많이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또 이번에 캐나다 홀로 여행할 계획인 딴게이도 있었어요. 네. 날씨당 당주님인데 이분은 이제 캐나다에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네. 현지인의 삶을 한 2주 정도 살면 어떨까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하나 잡고 국제 면허증 받아서 렌트카 빌려서 돌아다니는 이런 여행 방식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분 네. 중에 또 캐나다를 이틀간 렌트카 여행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랑 뭐 교통신호가 많이 다르지 않은지 시내 교통체증이나 주차 문제 혹시 과속이라도 했다가 잡히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과속 안 하면 되지 네. 이런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또 캐나다라면 교통체계는 90%는 또 같다고 하고 또 사람 사는 데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 방식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 친구 중에 이제 가족들은 다 캐나다에 있고 지금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 친구가 캐나다를 여행하려면 아무튼 무조건 렌트를 해서 횡단하는데 거의 한 뭐 한 달 가까이 걸린대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야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예, 정말 스케일이 다르대요. 맞아요. 캐나다 가면 그리고 또 오로라, 오로라 관광이 또 발달이 네. 됐기 때문에 그거 보러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국내 여행으로 동해안 국도 타고 3, 4일 돌려는 계획하는 분도 있었는데 네. 이분이 또 걱정하시는 건 계획일이 8월 첫째 주인데 동해안 국도가 많이 막히지 않을런지 또 당일 숙박 구하는 건 힘들지 않을런지 등이었는데 네. 뭐 포항에서부터 밑에서 올라가면 그렇게 안 막힌다는 조언도 있었고요. 또 바닷가 숙박시설은 비싸니까 잘 때는 시내로 들어가라는 조언도 있었고 또 텐트 있고 버너 코펠만 있어도 좀 더 재미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캠핑처럼. 그러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여름휴가로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랑 도쿄로 갈 계획을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네. 처남이 있는 필리핀, 동남아 등을 마다하고 반드시 도쿄를 가야 한다고 한대요. 왜냐하면 네. 일본 애니메이션에 이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푹 빠져 있어서 그렇군요. 예,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려고. 그러니까 댓글들에 있는 것처럼 도쿄에 요새 살인더위, 노인들 죽는다고 하잖아요. 요새. 네. 그리고 또 방사능 걱정 이런 게 좀 있어도 이 딸, 이 막무가내 딸이랑 이번에는 도쿄를 꼭 간다고 하시네요. 이 다음에 커서 호요처럼 될 텐데. 저 별로 안 본다는. 안 본다는. 네. 그리고 동남아 쪽을 또 가자니 요새 필리핀이 살벌한 분위기인 모양인데 네. 혹시 아시는지. 아, 그렇죠. 요즘에 네. 네. 마약과의 네. 전쟁 막 하면서. 올해 네. 그 5월에
당선된 두테르테 대통령. 네, 이름 되게 어려워요. 네. 네. 그때 공약이 6개월 안에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공약이었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시장 재직 시절에 네. 성폭행범을 3명을 직접 총살하는 등 이런 네. 초법적인 범죄 소탕한 이력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 된 뒤로 마약상과 뭐 뒤봐주는 관료들은 자살하라라는 센 발언도 하기도 하면서 네. 요새 이런 극약 처방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에 살다 필리핀이 부러워진다라는 글을 써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리플에서는 좀 논란이 일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긴 하지만 저런 모습이 독재 정권 시작할 때 보여지는 모습 같다고 하면서 초법적이고 네. 무자비한 모습을 지적을 했는데 네. 또 아니다. 두테르테 시장 시절에도 치안이 도시 중에서 제일 좋고 또 주민들 지지율도 높았다고 하면서 막장 국가에 딱히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극약 처방 말고는 이런 의견도 보고 갔어요. 이건 이 점 참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독재 자체가 나쁜 건지 네. 아니면은 만약에 어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독재를 하면 그게 괜찮을지. 그러게요. 항상 네.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딜레마에 빠지죠. 잘 독재. 그 원래 그 플라톤이 그랬죠 아마 그 철인 독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철학자가 독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세상은 좀 더 뭐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독재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동안 이제 뭐 아무것도 발전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하는 그런 또 폐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근데 지향하는 이유는 누구나 독재를 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독재를 하게 되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부패하고 예, 그럴 거기 그게 분명할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가끔 보면 이럴 때 보면은 이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힘든 때는 차라리 그냥 예, 뭐 독재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이번에 개돼지 발언 때문에 네. 그랬죠. 정말 저 진심이구나. 그 경향신문 기자들이 발언의 심각성을 보고 네. 정정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대중은 네. 개돼지다. 신분제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제 말하. 그래서 지금 뭐 대기 발령 중이라던데 네. 그런 거 본인은 보면은 1%라고 생각을 한 것 네. 같아요. 참 무섭죠. 그렇죠. 그렇게 어떤 독재 네. 개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사실은 태어나면 개, 돼지는 사실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건 네. 다들 인권, 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서로 같이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것도. 또 이제 필리핀이 셋업 범죄라고 해가지고 현지 경찰관과 짜고 한국 관광객을 범죄자로 몰아서 협박해서 금품 뺏는 범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또 방송에서 다뤄지고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요. 네. 뭐 예를 들어 공항 수화물 가방에 몰래 총알 넣어뒀다가 그거 이렇게 걸리게 만드는 거라던가 네. 또 호텔 객실에 미성년자인 여자 미리 두고 성매매로 신고를 해서 또 금품을 뜯어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들이 방송에서 다뤄져서 필리핀 여행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도 많고 의견이 분분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뭐 선셋이 아무리 이뻐도 셋업이 더 무서운 나라다라는 리플도 있을 정도로 이 셋업 범죄에 대한 네. 두려움들이 많고요. 또 그래도 진리의 케바케라고 좋은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글을 네. 또 많이 올려주세요. 필리핀을 너무 무서운 지역으로 생각하는 분들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필리핀의 좋은 점을 적어서 올려주신 글은 이번에 학계도 가기도 네. 했는데 네. 이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치안이 나쁜 것도 문제지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해결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이 있대요. 수사 비용 자체가 할당이 별로 안 돼서 네. 경찰들이 자부담을 하니까 수사 자체를 안 하게 되고 부패한 거죠. 또 한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네. 세부나이 보라카이 등 유명한 관광지의 이미지 말고 이런 현실을 적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네. 1억 2천 인구가 몇 개 안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대학교도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민을 꿈꾸는 사람도 엄청 많고 네.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때 저도 거기에 친척이 있어가지고 네. 한 몇 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라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요. 필리핀이 문화예술이 좀 발달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음악회를 갔었는데 네. 음악회 안에 그 그랜드 피아노를 앞에 10대를 이렇게 갖다 놓고 네.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를 다 쓰긴 하나? 예, 그걸 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음악 공부나 영어 공부하러 필리핀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기후도 좋고 하니까 좋은 곳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범죄 이야기가 많이 있고 요새 같은 그런 정치적 문제도 있으면 걱정돼서 네. 여행 한번 쉽게 또 못 가는 게 사람들 생각인 것 같아요. 한번 또 가려고 하면요. 네. 필리핀에서 또 최근에 그 한인
살해 사건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수영장부터 필리핀까지 왔는데 그래도 역시 방구석에 여름에는 최고지 않나. 에어컨 아래가 최고죠. 네, 이런 생각으로 결론이 지어지더라는. 네. 네. 그리고 운동들도 좀 하세요. 네. 지방가. 근데 다들 폭염 조심하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저는 오늘 장마를 맞이해서 우산 썰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산이요? 네. 7월 5일에 연재 전문이신 천시로님께서 아, 요즘 그분이 네, 연재 많이 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전에 무슨 뭐였죠? 처자와 카풀? 네, 카풀 얘기도 이분이 쓰셨던 거고. 네. 그거 이후로 연재 많이 하시는 네, 거. 계속 아마 연재용 아이디가 아닐까. 아, 그분이요. 네. 천시로님이었죠? 네. 네. 이번에 가져온 글은 비 오는 날 처자 우산썰이라는 글입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퇴근하고 가는데 갑자기 국지성 호우로 소나기가 막 퍼붓던 날이었습니다. 네. 저는 가방에 항상 우산과 티슈, 당이 떨어졌을 때 보충할 캔디류 등을 들고 다녔는데요. 20대 때의 일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우산을 꺼내서 풀고 이제 펴려고 하는데 옆에 미모의 여성이 제 눈과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덜덜덜덜. 우산도 없이 갈팡질팡 고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1. 저기 가시는 곳까지 씌워드릴까요? 2. 우산을 손에 쥐어주고 멋있게 비를 맞으면서 뛰어간다. 3. 조용히 옆에 가서 우산을 씌워준다. 네. 순간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여성이 머리를 손으로 가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네. 안 돼! 저도 모르게 우산을 펼치면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우산을 씌워주려고 했는데 네. 앞에 오던 남성이 우산 속으로 쏙! 아. 자기야 왜 이제 왔어? 그랬대요. 아. 저는, 당할 뻔했나, 네. 네. 저는 그냥 급한 척하면서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뭐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준 적 있으신가요? 라고 쓰셨어요. 네. 진짜 민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름 선행인데 흑심도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미모의 여성이니까. 예. 저는 예전에 비가 막 엄청 많이 올 때 일기예보를 미리 보고 나가가지고 우산이 있었어요. 네. 하교하고 있는 이제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는데 같이 마을버스를 이렇게 타고 내렸는데 그 학생은 우산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이러면서 총총총총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씌워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또 너무 골목이고 이래가지고 골목골목 이렇게 가면은 거기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면 얘가 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막 들면서 네. 일단 씌워주긴 씌워주는데 얘가 중간에 자꾸 가라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네. 가고 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올라가니까 네. 미안한 건지 좀 무서웠는지 미안해서 그렇겠죠. 네. 네, 어쨌든 그런 학생을 한번 여학생을 네. 남학생 아니고요. 아. 여학생을 씌워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여학생이 그러면 진짜 무서워서 그랬나 보다. 무서운 언니다. 네. 아, 근데 요즘에 조금 씁쓸한 것 같아요. 선행을 베풀고 싶어도. 네. 부담스러워 할까봐, 혹은 그쵸. 좀 겁낼까봐. 네. 혹은 거절당할까봐 무서우니까. 네. 이게 예전에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탕 가면은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등을 밀어줬거든요. 저 등 좀 밀어주시겠어요? 하면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밀어줬어요. 그럼 등을 밀어주면 자,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서 네. 서로 간에 이렇게 등 밀어주는 거를 교환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 뭐 새신사라고 그러나요? 맞아요. 뭐, 네, 그 때밀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아, 물론 이제 그래갖고 어느 한 방면에 직업이 창출된 거긴 한데 네. 그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뭐 등을 밀어달라 혹은 뭐 버스를 탔을 때 가방 같은 거 뭐 이렇게 가방 받아주겠다 네,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하고 싶어도 정말 겁나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혹은 뭐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것도 있고 그게 점점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우산 씌우는 건 좀 고민하다가 결국 안 씌워진 적은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지하철에서 짐 뭐 계단에서 올려준 적은 많이 있고요. 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짐 무거워 보이면 그쵸, 좀 안쓰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거는 바로 계단 위니까 딱 네. 그런 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의심을 하면 뭐 짐 들고 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느라 뭐 못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수도 있고. 막 우산 씌워줄 때도 가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분위기. 뭐 이렇게 대화를 거는 것도 웃기고. 어색해지죠. 네.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제 날씨 안 좋고 아니면 엄청 춥고 그러면 네. 정말 앞에 가는 사람을 태워다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네. 눈이 엄청 많이 오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는 순간 경찰에 신고당하거나. 그렇죠, 요새. 네. 뭐 그런 식의 또 막 상상이 들면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좀 안타깝긴 해요. 우산 씌워주는 건 정말, 정말 선인데. 네, 이렇게 마음대로 못 하는. 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장님이 좀 빨리 잡혀가요. 정의실은. 정의가 좀 바로 서야 이게 땅에 떨어진 정의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지금. 네. 네, 그럼 이번엔 제 차례로. 네. 7월 6일 날 올라왔던 글인데요. 미화기 몸짱 2님이 네. 올려주신 글이고 제목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호소문이었어요. 보니까 호소문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갖고 올려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호소문, 입주민께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관리소장 아무개입니다. 부임 인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청소원, 경비원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모든 직원들을 한 식구로 봐주시길 부탁도 드렸습니다. 6월 24일 발생한 경비원 폭행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 직원과 저 또한 심한 정신적 충격에 패닉 상태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관리소장은 어떠한 사건 발생 시 감정적 접근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제 하루 고민을 하고 이렇게 호소문을 드립니다. 이번 경비원 폭행 사건을 피해 당사자인 경비원이 나서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더 큰 금전적, 정신적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이제 폭행을 당하신 경비원분이 그 폭행 가해자 주민하고 뭐 소송을 한다할지 뭐 합의를 본다할지 그럴 때 더 큰 금전적, 정신적 2차 피해가 발생할 거다. 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입주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건에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번 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비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충 짐작이 되시죠? 원래 이제 그 관리소장이면 아파트의 대표, 아파트 동대표 뭐 이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그야말로 을 관계거든요. 그 주민들과 봤을 때 주민들은 갑, 이제 거기서 일하는 뭐 경비원들, 관리소 직원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철저한 을. 또 이제 그 관리소장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갑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을들을 뭔가 정리하고 교육시키고 뭐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관리소장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가 봐요. 그러게요.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네요. 예, 폭행사건이 벌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건에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입주민 여러분들의 기대 수준에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와 직원 모두가 함께 더 노력해서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비원들 보시면 힘내라고 한마디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주민과 직원들은 한 곳을 보고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직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치료약은 입주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분께서는 용기 내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고 재발 방지 약속과 피해 구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We go together. 마지막에 이렇게. We go together라고. 네. 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무튼 이거 호소문을 본 거기 아파트의 그 주민 여러분들은 정말 이 관리소장님한테 좀 많은 격려와 응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동안 이제 그 반대되는 사건들만 주로 봤었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경비원이 그래갖고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죠. 강남 쪽에. 모욕을 당하는 바람에 그 모욕을 참지를 못해갖고 그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갑을 관계상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그 비열한 폭력들이 꼭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과 시민, 국정원과 무슨 유권자 뭐 그런 식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거든요. 이런 흔한 일상의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 고칠 수가 있어야 아마 거대한 갑을 관계들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훈훈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네, 저는 비행기 처음 타보는데 주의할 점 있을까요? 라는 분의 글을 가져왔어요. 실내화 준비해야죠. 오래된 떡밥이죠. 네. 그래서 이분도 신발 드립은 하도 봐서 안 믿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네. 현직 리무진 버스 아니라는데 거기서 작성을 해주셨대요. 근데 뉴욕을 가신다는데 이거 선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언제 오실지 안 써주셔가지고. 아, 뉴욕에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뉴욕을 어제 올려주신 글이니까 네, 아직 바로 오진 않겠죠. 아, 그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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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니까. 그래서 좀 위축되신 거 아닌가. 네. 뭐 그렇게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글을 써주셨어요. 뭐 여권도 처음 하면 원래 다 위축되죠. 네, 네. 이것저것
라이터는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 개인 가방이 있습니다. 이랬는데 네. 리플 중에 보면 라이터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비행기 좌석 우측 팔걸이에 시거잭이 있어서 담뱃불 피울 수 있어요. 뭐 심지어 그 댓글은 흡연은 네. 아래층 화물칸 뒤편 흡연 구역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네. 속을 뻔했어요. 아 흡연 요새 흡연 되는 데가 있나? 네. 아 그래서 세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그게 재떨이가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그렇죠. 네. 지금도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여기 왠지 재떨이였던 것 같아 싶은 네. 곳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공항자분님한테 들은 말인데 중국인들이 기내에서 불을 피웠다가 엄청 난리가 났대요. 불을 피워요? 왜, 네. 왜 불을 피웠지? 담배도 아니고 불을 피워요? 무슨 담배 관련인지 뭐 연기를 예, 연기를 피워가지고 지금 여러 옷 벗었다고 그때 네. 한번 벗고 오셨을 때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륙에 성공하면 알라우 아크바르 세 번쯤 외쳐주라고 그 뭐예요 그게? 이거 약간 그 테러범들 이 그쪽 계열일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건데 이거 진짜 위험하다 알라시는 이거. 위대하다 뭐 그거? 네, 이거 진짜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고 그 액체류 반입에 대해서 저는 추억이 있는데 네. 그게 예전에 다른 이제 나라 아빠랑 갔을 때 좀 네. 작은 비행기 탈 때였어요 그래서 네.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 여행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동남아 여행 갔을 때인데 그 과일 주스가 많잖아요. 네. 그 과일 주스에 그 처음에 면세점에서 산 그 싼 양주를 진빔 같은 거 그런 네. 양주를 좀 섞어서 네. 마시는 거를 굉장히 과일 좋아해요. 주스하고 칵테일을 네. 만들어서 드시는 거네요. 네, 네, 그게 망고 주스에 양주를 좀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도 반해버렸는데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물병 이런 페트병에 옮겨 담아서 왜냐하면 그 양주병 무겁잖아요 유리병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저도 거기에 반해버렸는데 그거를 여행 중에 한 병 담은 걸 일단 갖고 있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갈아탈 때 걸려가지고 이거 여기서 버리거나 지금 다 마셔라 라고 그 입구를 다 마시면 이제 훅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페트병 500ml 넘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눈물을 먹으면서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먹었어야도 재밌었을 텐데. 아, 말도 안 돼. 그럼 완전 네. 만취해서 탈 거고 진짜. 반은 먹고 반은 버리시죠.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아이용 우유 같은 거는 뭐 1리터까지는 예외 대상으로 해서 뭐 의사 처방전 있는 그런 약품 같은 경우에 액상 약품 네. 같은 경우에 1리터까지는 일단 투명 개폐 가능 봉투에 담겨져서 허용된다고 하고 하여튼 액체 반입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빼고는 그래서 그 깜빡 잊고 원래는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데 한국 네. 화물에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액체 관련으로는 댓글 도우면 액체는 빼라는 말도 있고요. 네. 다 알죠 이제 많이들. 네. 비행기 처음 탈 때 뭐 주의사항 그거 떡밥 하고 또 쌍벽을 이루는 게 또 저거잖아요. 군대 갈 때 총 뭐 사가? 네, 총 사갈 때 얼마나 드냐고. 피엑스에서 팝니다. 네. 네. 그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그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막 그럴듯하겠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러겠다. 예비군 갈 때 저기 뭐야 와이프한테 저기 총 사가야 되니까 얼마 달라고 뭐.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하도 흔해져갖고. 또 이분 미국까지 가니까 너무 장시간 여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스튜어디스들한테 그 냉 찜질 팩 같은 거 주라고 하면 그 발 마사지용으로도 준다고 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네. 그건 진짜겠죠. 그런 서비스는 있겠죠. 그러겠죠. 네. 섞여 있어서 네. 잘 걸러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창문 열면 안 돼요. 창문 열면 그 영화에 이렇게 에어리언 빠져나가는 거.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